일단은 이제 네. 뭐 주식으로 실패를 했고 대주주가 다 팔고 도망가더라고요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아니에요, 그건. 분노의 매매를 그때 시작을 했고 또 심지어 그냥 저는 시장이랑 싸웠고요. 그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. 해외 선물을 접한 지는 한 네. 10년이 됐어요. 아, 10년이요? 마이크로로 한 10계약 정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네네네네. 이제 좀 계약선 늘려볼까 해서 조언도 얻고 네네. 약간 이제 그런 동기부여차 해서 좀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. 요즘에 좀 어떤 식으로 매매하세요, 그러면? 저는 그냥 눌림. 눌림이 저한테 가장 네. 맞고요. 그리고 추세도 사실 크게 안 먹어요. 한 20포인트, 30포인트 뭐 진짜 크게 네네. 먹으면 5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더 크게 보는 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. 계약서를 늘리는 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네. 그냥 이제 제 그런 욕심과 야망을 좀 죽이는 컨트롤하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회복이거든요. 근데 자신감 회복하려면 일단 승수를 많이 높여가야 돼요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막 욕심부려서 매매하기보다는 적당히 끊어주고 또 이제 진짜 좋은 자리 아니고서는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이 승수를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 저는 네.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계약 수를 줄이든지 자본금을 줄이더라도 일단 좀 부담 없이 하는 게 결국 누적 수익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지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요즘에는 보니까. 대표님 영상 틀어놓고 네. 여기서 매매하고 걸어놓고 영상 보다가 여기서 손이 나면 그때 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네. 그냥 되게 편하게 하죠. 좀 여유 있게 하시네요. 네, 여유 있게 하죠. 지금 왜냐면 이제 손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. 네네네.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정말 여유 있게 해요. 손절은 좀 어떻게 딱딱 지키시는 편이세요? 그냥 무조건 걸어놓고 시작해요. 매수를 들어가고 이제 체결이 되면 네. 바로 이제 그냥 걸어놔요. 그럼 매매하다 보면 이게 손절만 탁 걸리고 탁 갈 때 있잖아요. 너무 많죠. 너무너무 많죠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그게 독이에요.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대신에 이제 손익비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덜 손해보는 자리를 찾게 되죠. 그러면 이제 따져봤을 때 오늘은 내가 손실 마감이더라도 결국에는 뭐 다음날 또 이길 괜찮아요. 수 있고 하니까 그쵸? 네. 그리고 손실을 네. 나도 사실 네. 뭐 10만원, 20만원에서 네. 제일 많은 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이 하거든요. 그럼 예를 들어 하루 그 리미치 있어요? 나는 얼마까지 손실 보면 오늘 매매 접어야겠다 뭐 이런 그런 건 딱히 없고 저는 한 시간 정도로 보고요.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매하세요? 보통 이제 정규장에서 이제 늦으면 한두 시까지는 합니다. 아, 새벽 한두 시. 웬만하면은 이제 뭐 한두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고. 그렇죠. 예. 오래 보면 이래요, 저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맞아. 그러니까 진입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네. 승률이 떨어져요. 제 정신 상태도 약간 흐려지는 것 같고. 초반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먹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계속 앉아하고 계속 붙어서 하다 보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뭔가의 그 겸손하지 못한 행동들이 발생되면서 앞에 벌어둔 거를 그대로 또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잠깐 들어가서 요것만 먹어야지 라고 했다가 맞아. 그랬다가 다 날려요. 네, 또 물려가지고 손절했더니 다 또 돌아와. 그걸 또 내동매매 딱 걸려가지고 엄청난 이제 분노의 클릭질을 한 거죠, 이제. 많이 겪어 보셨겠어요? 그럼요. 아, 대표님이 네. 하시는 말씀이 다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고. 한 10번 중에 8번 정도는 살려주잖아요. 그것도 저한테는 독이었어요. 그래서 한두 번 손절 안 했더니. 예, 이번에도 좀 살려주겠지. 네네. 그래도 좀, 뭐 이만큼 벌어져 조금 반등하면 그때 손절하지 뭐야. 그런 약간 생각을 자꾸 희망을 찾게 되고. 그죠. 아,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겠네. 네. 약간 뭐 생각이 자꾸 변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1차원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. 네네네.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하자. 그리고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초등학생을 가르쳐서 초등학생이 딱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네네. 하셨었거든요. 네. 그 말씀도 너무 공감을 많이 해요. 지표도 막 여러 개 막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사실 그냥 기본에 의해서만 그쵸. 해도 거기서도 또 이제 기법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저도 처음에 이제 초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하겠다 그 생각 이것도 네, 외우고 맞아요. 저것도 외우고 막 네. 그러잖아요. 막 보조지표는 뭐 RSI 뭐 일목균형표 뭐 별거 다 배워요 그냥 다 배웠는데 그거 막 또 차트에 대입을 다 해놔요. 그럼 또 그럴싸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. 그러니까 이제 그럴싸하니까 네. 저 스스로도 약간 대견해요. 맞아. 멋있어요 뭔가. 남들 봤을 때 차트에 되게 멋있어요. 네. 근데 내 스스로 막상 매매할 때 아 이게 매수인지 매도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안 봐요. 그리고 다 심리를 막 꼬이게 네. 만들더라고요. 또 지지도 선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지지받았지 요소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. 맨 지지받을 때 네. 없으니까 이게 수익을 내더라도 조금밖에 안 나고 그렇죠. 실제로 거기에서 반등을 하면 아 이거 네. 봐 여기서 반등하네 그렇죠. 해가지고 다음번에 더 꼬이게 그렇죠. 네. RSI 믿었다가 뭐 루스컷 네. 당하고 네. 이평선 믿었다가 루스컷 네. 당하고 했던 네. 게 사실 그것도 경험치라고 생각을 그쵸.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래도 지금 그쵸.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뭔가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혹시 요즘에는 생활이 좀 어떠세요?
그냥 평범하고 그냥 안정되게 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도 뭐 5만 원, 10만 원이라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. 네네. 이게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ATM 기기잖아요. 네네네. 네, 그쵸.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고 5분, 10분 만에 그렇게 벌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? 없죠. 앉아서 진짜 팬티만 입고. 그렇죠. 팬티만 입고. 네. 진짜 밥 먹으면서 막 그쵸, 그냥 그쵸.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?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네. 이런 기회 시장은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남들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. 사기꾼이잖아요, 이게. 아, 그런 게 어딨냐. 막 이런 것도 꽤 많더라고요. 네, 모르니까. 그런 게 어딨냐. 어째 떨어지는데 수익이 나냐. 일단 거기서 설명하기 일단 힘들어가지고, 제가 어느 순간 말 잘 안 해요, 이런 거. 내 안에 지인들 만나면, 너 요즘 뭐 하냐? 그냥 뭐 지내. 긴 말 하게 싫어. 아, 말하면 막 다 설명해야 되는데. 금융업 아닙니까? 예. 네. 근데 하여튼 설명 다 해도 이해를 못 해, 나중에. 그래서, 아, 그냥 뭐 해요. 그리고 또 도박 아니냐. 또 뭐 위험하지 않냐. 이랬는데,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모르시는 그냥. 분들한테 설명하기가 힘들긴 합니다. 그쵸, 그쵸.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, 개인 사업하고 있어요. 예, 네, 그러면 어떻게 개인 사업 비중이랑 매매 비중 중에서 좀 할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비중이 되세요? 하루 일과 중에서요. 그냥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가 이제 매매 시간대고 그 외에는 네. 전부 다 개인적인 이제 사업에 네. 일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뭐 시간 날 때 차 한 번씩 그런 거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. 사업에 좀 집중을 예전보다 많이 하신 거네요, 그러면. 네. 네. 오히려 그렇게 해야 더 잘 돼요, 저는. 그렇죠. 사실 선물이 좀 던져놔야 돼요. 던져놔야 오히려 좀 벌리는 것 같아요. 대표님도 그러니까 1분 보고 그쵸. 위아래 딱딱 걸어놓는다고 네. 하셨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나스닥 월보드 차트 네. 분석을 할 때 네. 얼마의 시간이 걸리세요? 그럼 대충 나스닥 보고 여기 오케이 1분? 1분이요? 네 1분이면 다 봐진 것 같은데 그 말씀도 너무나 일리가 있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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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아 여유 있게 한 게 낫다. 사실 이게 보고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. 아, 절대 아니죠. 오히려 보고 있으면 더 안 가요. 보고 있으면 막 조마조마해요. 오히려 네. 저도 막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나더라고요. 이렇게 안 가나 막 팔까 말까 막 아니면 목표가 짧게 줄일까 막 그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꾸잖아요. 그럼 진짜 잘 가요. 그래갖고 아 역시 괜히 막 후회할 때도 안 많고. 보고 있다가 체결되면은 네. 벌써 하면 보면 네. 차트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. 맞아. 항상 예상하는 네. 밖으로 움직이니까. 맞아. 굳이 제가 예상을 어차피 못하는 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, 생각을 하죠. 골든서퍼 제 유튜브 채널 이렇게 뭐 보시다 보면 좀 와닿았던 뭐 얘기나 말이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. 그런 기법이나 이제 네. 그런 말씀들보다 대표님의 뭔가 경험담 네네네. 그리고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과정들 그리고 초보부터 이제 고수까지 이제 겪어오는 뭐 이런 과정과 심리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해주셨잖아요. 네네네. 그런 모든 말씀들이 저한테는 너무 다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네.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정이 네. 내려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교육이 없잖아요. 네. 체계들이요. 네네.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. 근데 있었으면 참 그렇게 네.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를 네. 하지 않았을 텐데. 그렇죠. 선물 생각보다 어려워서 좀 잘 없는 것 같긴 해요. 아마 증거금 시스템 때문에도 그렇죠. 적금성이 좀 떨어지는 네. 것도 좀 크고요. 예전에 비해서 네. 많이 올라갔잖아요. 맞아요.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. 일단은 선물하면 일단 다들 어려워요. 그리고 위험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전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해보니까 아 선물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진짜로. 아 생각보다 단순한데 매수 매도 게임인데 오히려 주식은 종목 찾아야 되죠. 뭐 기업 분석해야 되죠. 다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 갈 때도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물리면은 한도 끝도 없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선물은 배웠다는 가정 하에 주식이 리스크가 좀 있다 전 본 거고 배우면은 전 선물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고 전 보거든요. 네. 그리고 정직하잖아요. 네. 좀 합리적이죠. 아무리 좀 일소가 네. 있지만 그렇죠. 그래도 뭐 웬간한 자금이나 세력으로 네. 그게 움직이진 않잖아요. 그렇죠. 작전치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차트대로 가니까 네. 네. 그게 딱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 골든스퍼 유튜브 채널 보시기 전과 보신 후에 혹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혼자서만 네. 해왔었거든요. 네네. 누군가와 뭐 같이 뭐 의견을 나눈다거나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없었고 네네. 이런 대표님의 이런 영상을 보면서 뭔가 위로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아 대표님도 엄청 힘들었구나.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저런 과정을 겪으셨구나. 네네네.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위로를 좀 많이 제가 받았었고. 내가 그렇게 막 잘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네. 나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 용기도 좀 생겼고요. 사람인지라 다 겪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런 게. 이제 해외 선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세요? 목표는 임지혁 대표님 목표입니다. 아, 그 양도 소득세도 많이 해서 사회 일원으로 좀 이바지도 좀 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또 매매도 좀 하고 싶고요. 아, 네, 좋죠. 예. 나중에는 좀 그런 게 목표입니다. 제 그런 실패했던 경험들이 여러 사람들한테도 좀
예,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. 네. 아 진짜 그게 되실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산전수전 공주 다 겪으셨고 기법 자체가 이미 단순해지셨고 가끔 내동맴에 걸리거나 가끔 실수하는 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 금방 극복하실 것 같아요. 내 돈이 아니다, 이건 내 거가 아니다라는 말을 예전부터 진짜 네. 10년 전부터 듣긴 했었어요. 아, 근데 네네. 그거를 몸소 못 느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버릴 건 버리게 되고. 그렇죠. 좀 약간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겸손해지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선물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번 막 이기고 하루에 100만, 200만 먹으려다 보니까 세상이 되게 하찮아 보이더라고요. 22살 때 대학교 시절이었구나. 그때 운 좋게 몇 번 좀 많이 벌었어요. 그때 이제 아 취직을 왜 해야 될까? 그리고 아 내가 이대로만 가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사겠다. 한 몇 달 안에 사겠다.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. 그럼 1년에 10억은 벌겠네. 막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게. 저도 매매하고서 사업 네. 접었어요. 아 그래요? 아 접으셨어 아예? 아예 하루에 1,000만 원을 버는데 이게 막 16시간씩 막 서가지고 막 일을 하고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. 아니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왜 안 해? 그리고 개인 사업을 그때 접은 거예요. 네, 네. 제가 본업이 있으면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업으로 하는 게 나을지. 저는 이제 전업을 해서 깡통을 한 40번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반대를 하고요. 아, 네. 네, 본업을 네. 하면서 작은 돈으로 좀 경험치를 좀 쌓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추세선으로 해요.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돌파 후 이런 자리거든요. 이렇게 횡보, 횡보나 이제 뭐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돌파하고 내려올 때 아 눌림목 예 눌림목 네. 자리를 항상 들어가거든요. 하락 이건 이제 약간 예를 드는 겁니다. 네네네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러주면 제일 좋은 거 여기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? 예 근데 이제 보통은 네. 이 꼭대점에서부터 네.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지분과 네. 이제 여기 있는 지분을 비교했을 때 여기 훨씬 크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자신 있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. 이 부분이 여기보다 양이 크다면 들어가진 않고요.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,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 좀 더 밑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앞전에 쌍방향만 안 깨면 저는 완전 그냥 매수로만 저희가 손절라인 그죠 그죠 아 그렇게 하시구나. 최대한 좀 늦게 들어갈수록 예. 약간 손절이 짧아지니까 그렇죠. 여기도 보면 안 깨고 다시 가버렸으니까 이제 깨면 이제 이 꼬라지 나는 거고 깨면 또 거기가 저항이죠. 그렇죠. 저항이라고 보고 여기도 이제 살짝 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내릴 때가 있잖아요. 네네네. 이제 저항으로 볼 때는 이렇게 힘으로 내려왔을 때를 저항으로 거의 가로매물 때 위주로 쓰시나 봐요. 이렇게 추세도 쓰고 채널도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긴 하는데 기본에서는 많이 안 벗어나는 거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일봉에서 여기가 지지잖아요. 이런 자리는 되게 좋아합니다. 그때 완전 좋았어 위치. 그리고 이만큼이 이제 수렴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더 네. 크게 가겠다라는 약간 생각도 했었고. 그렇죠. 잘하시는데요. 지금처럼만 딱 하시면 크게 손실 안 볼 것 같은데. 네. 맞아요. 그렇죠. 네. 네, 진짜 크게 손실 안 볼 것 같아요. 큰 수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한 20% 네네. 정도만 약간 목표로. 그렇게만 꾸준히 가도 그게 큰 수익이에요. 쌓이면 큰 그러니까 수익. 그것만 반복되니까 네. 이제. 한 200만 원이 목표였다가도 그게 한 700대 있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그렇죠. 감사한 일인 거죠. 잘하고 계시네요.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시청자분이신 이제 안현원님과 이번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고요. 정말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실전 경험이 이제 10년 정도 되셨고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시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누적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혹시 오늘 촬영 좀 어떠셨어요? 한번 해보시니까. 저는 네. 꼭 한번 뵙고 싶었고요. 아, 네네네. 네. 그리고 제 10년간에 약간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, 네네.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만족을 하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네. 잘하고 있다라고 네.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. 아, 근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. 아까 들어보니까 기준이 딱 보이시네요. 정확히 라인 딱딱 집어내셨고 요거 깨지면 이제 손절입니다 딱 하는데 네. 예, 누가 봐도 그거 깨지면 손절 같더라고요 보니까. 아, 그것만 잘 지키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진짜 잘하시는데요. 예.